0325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 은, 는 동사는 1990년 8월 20일에 설립된 후 1997년 4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메모리 반도체 중 모바일 폰의 버퍼 메모리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설계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전문 회사로서 모바일 DRA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생산 시설이 없는 팹리스 업체로 제품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거래처 확보는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의 패블리스 업체이며, 모바일 드램, 초고속 메모리, 노어 플래시 메모리, MCP 등을 취급함 대시 2015년 6월 동심반도체 유한공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동방항신그룹, 오리언트 에버트러스트 캐퍼텔 그룹에 편입되었음 대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주력해왔으나 드론 안에 들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OS의 주기억장치로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로 제품 적용 범위 확대 재무 대시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및 미국 / 영국항 수출 부진에도 국내와 유럽 기타 지역으로의 수주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경상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메모리 설계 용역 관련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 피델릭스의 시가총액은 4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피델릭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84위입니다. 피델릭스의 상장 주식수는 3313만 2004순의 주입니다. 피델릭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피델릭스의 퍼은 5.4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2배, 14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억 원, 38억 원, 6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억 원, 29억 원, 82억 원입니다. 피델릭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73%이고 유보율은 203.0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0.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8 더하기 0.1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0.62이며 전일 대비해서 8.32-0.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델릭스의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5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40원보다 19원만큼 상승했습니다.